우리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방역을 강화했던 건데요.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국발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에 대한 현황이 처음 공개됐는데, 이 검사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이 700명이 넘고요. 29명은 행방불명입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6,390여 명. 이중 공항 내 PCR 검사 대상인 단기 체류자를 제외하고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은 74%인 4,749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검사나 확진 여부가 확인된 대상자가 779명입니다. 특히 29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의 코로나 양성률은 18.6%.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인데 관리 어점이 드러난 겁니다. 나머지 750명 중에도 이런 행방불명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에 따라서 검사가 완료된 입국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검사가 진행 중인 입국자들이 있어서 각 보건소에선 담당 검사 대상자를 찾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내며 추적 중입니다. 할수 있는 거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람을 발견을 하거나 뭐 알게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라 하는. 이게 지하철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입국 때부터 그냥 차라리 그냥 관리를 하면은. 방역 조치 강화 첫날부터 벌어진 질병관리청의 방역 관리 시스템 먹통 사태가 중국발 입국 장기 체류자와 내국인에 대한 방역 관리 부실로 번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